범정부 차원의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구미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 11개 기관이 합친 만큼 보다 효과적인 사고 예방과 대응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입니다. 큰 사고가 있을 때마다 지적되어 온 것이 관계기관끼리의 긴밀한 협조가 미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역시 그렇습니다. 특수화학 분석 차량은 하루가 늦게 동원됐고 피해 예측이 서툴러 2차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6개 정부 부처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1개 기관 인력 33명으로 구성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구미에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 정부 부처와 시도자치단체가 또 국민과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을 해서 문제를 푼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력은 물론 예산과 장비도 공동 활용해 효과적인 화학사고 예방은 물론 신속한 사고 대응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 사고 시 주의소에서 건물 지하까지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최첨단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도 구축됐습니다.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이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자연적으로 이제 시간도 축소가 될 거고 아마 사고 해결하는데도 엄청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정부는 구미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전국 6개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부 부처 간 또 중앙과 지방 간의 칸막이를 허문 협업 시스템이 획기적인 화학재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출범 초기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